밥다 먹었어? 야, 밥다 먹었어? 왜 치킨 이렇게 많이 남았지? 몰라. 왜? 맛이 없어? 어? 아니. 아니, 근데. 왜 많이 짜지? 먹었어. 많이 먹었어? 근데, 많이 먹고 지금 간식 또 먹니? 어, 맛있어, 그게? 응. 준아, 어느 쯤 수영 잘했어? 물놀이, 금년에 물놀이 진짜 많이 했지? 몇번 했지? 여러 번? 여러 번 했어? 몇번 했어? 대충. 대충. 50번? 50번? 진짜야? 대단하다, 우리 준이는. 근데 얼굴에 엄청 많이 탔다? 얼굴에 탔는데 우리가 눈썹을 쫙 밀어 놓으니까 형아가 준이 뭐라 했지? 모나리자다 했어. 되게 재밌다. 준아, 저 뭐지? 진짜 오늘 상처가 어때? 아까 니가 저 물놀이 나가기 전에 엄마가 너를 아쿠아 드레싱 많이 발라줬잖아. 아, 부채줬잖아. 떨어졌어? 샤워한 다음에? 안 떨어졌어? 그러면 저 아파, 안 아파? 안 아파? 야, 그런데 저 뭐지? 우리가 처음부터 뭐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. 알어? 모르겠어. 준아, 그이 수영복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서울에 있던 생각하고, 반바지? 반바지 수영복 입었잖아. 그치? 응? 그래서 그 다리에 뭐지? 상처 많이 입은 거 아니야? 상처 많이 생긴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왜 그런가? 알어? 돌에 부딪혀서? 돌에 부딪혀서. 그치? 왜냐면 이 수영장이 아니고, 이건 뭐야? 계곡. 계곡이니까. 돌이, 왜, 돌이 이거 날카로워? 어때? 밑에 돌이 많아? 응. 그리고 여기에 어른들이 이거 맥주나 뭐 그런 소주 같은 거 먹고 던져. 아니, 그 강물에다가?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? 그런가 봐.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튜브 산지 이틀인지 3일인지 튜브 완전 찢어졌지? 이틀 3일 아닌데? 2, 3일 됐지? 그 튜브 새거 산 거. 완전 찢어졌대. 원래 걸려갔더니 나가보니까. 그냥 몇주 있었어. 몇 주는 아니야. 몇 주는 아니, 일주일 안 돼. 안 돼, 일주일. 일주일. 글쎄, 그거는 그런데, 일단 내가 봤을 때 엄청 찢어졌던데. 그래서 이게 저 뭐지? 여기 서울에서 사람들 많이 오잖아. 그치? 그리고 또, 외국 사람은 없고 다 국내 사람이잖아. 그치? 꼭뭐 서울 사람 아니지만 뭐 다른 데온 사람,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지. 근데 그 사람들 왜그 맥주병 그런 거 다고 다 버려? 맞아. 소주병 왜그다 버리냐고. 캔도 그다 버리고.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애들이 물놀이 하는데, 응? 튜브도 찢어지고, 다리도 막 상처 입고 그랬잖아. 그치? 진짜 그건 문제야, 그거는. 그래서 준이는 저 뭐지? 만약 또 다른 친구들이 여기 놀러 오면 뭐라고 알려주고 싶어? 수영장 가라. 수영장 가라? 왜? 수영장 가야 안전하다, 그거야? 소주병 던지는 사람 없잖아, 거기에. 수영장은? 다 그거 막 사람들 많아서 막 응. 신고하잖아. 신고해. 준아, 그 상처, 그저 뭐지? 그 태국, 많이, 저 뭐지? 상처가 몇 개야, 뭐, 또 다리에? 응. 상처 많아? 3개 정도? 세 개밖에 없어? 엄마 더 많이 네 붙였는데. 개? 우리가 아까하고 테이프 붙이니 거의 어제 반 시간 붙였어. 상처 엄청 많아니. 엉덩이도 그렇고 상처 크고 니꺼는. 아까 그 드레싱이 사이즈가 큰게 없어가지고 막 3~4개를 막 짬에서 막한 거야, 엄마가. 상처 엄청 큰 거야. 그래서 저뭐 이게 저저 뭐지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이 계곡에다가 막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, 그치? 응?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서 뭐지 물놀이 할 때는 어린이들이 꼭뭘 신어야 돼? 아쿠아 신발 꼭 신어야지, 그치? 두꺼운 거, 응?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그 얇은 거 샀잖아, 그치? 그럼 수영장에서. 수영장에서 뭐지? 수영장에서 신어야 되지. 금방 그 찢어졌지. 구멍 엄청 많아. 몇번안 신었는데 니가 돌에 부딪혔지. 그치? 밑에 다 돌이야. 아, 그래가지고 금방 찢어졌어? 아쿠아 신발 괜찮지, 이번에 산 거? 크로스, 응. 크록스. 응, 그게 좋지.
두꺼운 거. 그래서 물놀이 할 때 꼭 두꺼운 거 챙겨야 돼. 그리고 준아, 저 뭐지? 너무 더울 때는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. 응? 너무 더울 때 네가 시큼하게 탔어. 지금 시큼해. 너무 타니까 아까 우리가 몇시 나갔을 때 좋아? 나는 5시에 저녁 5시? 아니 한 5시에 오후 5시? 어 응. 한 5시 나가면 좋지. 5시쯤에 나왔어. 4시도 어때? 더워. 더 덥지. 많이 덥지. 응? 많이 덥는데. 그리고 여기 좀 뭐지? 여기 어른들이 와가지고 좀 여기 그 뭐지? 담배꽁초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. 강가에 뭐, 담배꽁초, 담배 냄새 너무 심해. 물놀이 하는데 애들이. 애들 다 어린애들인데. 그치? 그리고 또 강아지 가져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?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. 원래 산책시키려고 괜히 산책하는데 강가에 와서 막똥 싸고 막 그래. 똥도 안 치고 가, 맞아. 사람들이. 엄마가 어제 물놀이하고 나오다가 막 똥을 밟은 거야. 엄청 화난 거야, 엄마도. 물에다 씻었어? 집에 왜? 씻었지. 들어와서. 지금 집에 씻는데 막 뭐지? 화장실 막 더럽게 되는 것 같아 그냥 해가지고. CCTV 저기다 달아놨으면 좋겠다. 강가에다가? 아이, 그거보다는 달 수도 없지만,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좀, 이렇게 어른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. 누가 신고 했으면 좋겠어. 아니, 사람, 어른 당연히 다 같이 신경 써야 되지. 아이들도 놀고, 어른들도 거기서 놀고, 노인들도 그거 놀고 그런데, 그치? 물놀이 하는 건 좋은데. 근데 준아, 근데 니가 그 뭐지? 그 수영을 하면 그 구명 조끼는 너는 꼭 입고 나가. 알았지? 물놀이 하다가 사고 많이 생겨. 물론 뭐 물이 너무 뭐 깊은 물에서 놀지 않지만. 응? 근데 준아 저놀 때는 저 뭐지? 재밌어 안 재밌어? 재밌어. 뭐할때 제일 재밌어? 너는 네가 말해봐. 보트 타는 게 재밌어? 그냥 뭐지? 구명조 끼고 수영하는 게 재밌어? 아니면 그 뭐지? 고래 타고 다니는 게 재밌어? 아니면 튜브 하는 게 재밌어? 튜브 그냥 타는. 가는 거. 뭐 타는 게 재밌어? 그냥 가는 게더 재밌어. 어떻게 가는 거? 네 혼자서? 구명조끼 입고. 구명조 끼 오늘처럼? 어? 그게 더 재밌지. 그래, 운동해. 보트 타는 거는 그냥 뭐지? 운동이 돼, 안 돼? 심심할 때. 심심해? 수영도 되는데. 응? 수영도 되는데 노점. 팔 운동. 네팔 보여줘. 나 요즘 팔. 저 너무 많이 져서 팔 어떻게 됐어? 팔딱 이렇게 힘줘봐. 근육 생겼어? 주먹 쥐어봐. 주먹 쥐어봐. 보여줘. 요즘 좀. 어? 말랑말랑해? 말랑말랑해? 더 해야 되겠네. 그래도 야, 많이 좋아졌다. 많이 좀. 붉어진 것 난 같은데. 주먹 쳐도 똑같은데? 똑같아? 똑같아? 그래도 운동 더 해야 되겠다, 야. 근데 너 물에서 너 운동하니, 안 하니? 너 그냥 물에서 그냥 노는 거야? 그냥 물에 동동 떠 있는 거야? 구명조끼 입고? 에이 좀 발차기 하고 막 운동해. 수영 저뭐 수영 동작을 해야 되지. 응? 알겠지? 아니 하지 말고. 너 어디 가려고 그래? 이 시간에? 괜히 시계 봐봐. 잠자려고. 잠 자려고. 에이 니 진짜 이렇게 뒤에 자니? 이따 뭐 핸드폰 하자 그지? 근데 엄마는 뭐가 좋은지 알아? 준이가 물놀이 하니까 핸드폰 덜 하는 거야. 야, 너 엄마 말 들어. 너 핸드폰을 덜 하는 게 맞지, 요즘은? 그런가? 그렇지. 너 수영하기 전에는 날마다 핸드폰 하지 않았어? 맞아. 네가 양심적으로 말해봐. 핸드폰 하는 게 재밌어? 아니면 가서 물놀이 하는 게 재밌어? 말해봐. 응? 진짜 똑같아. 똑같아? 패스합시다. 뭐라고? 패스 패스합시다. 안 돼요. 니 진짜 아니. 그리고 제맘이에요. 니 같은 친구들한테 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? 집에서 핸드폰 하지 말고 야외 활동을 해요. 피곤하니까 자야지. 니 자는 게 아니야. 니 지금 핸드폰 찾으려고 하는 거지. 휴대폰 여기 응? 있는데. 준아, 진짜 니가 엄마가 진짜 좋은 거는 뭐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? 여기 핸드폰. 근데? 준이가 물놀이 하니까 물론 상처 많이 입었지만 뭐가 좋은지 핸드폰 덜 하게 된 거야. 그게 상처가 생겼잖아. 상처 생긴 거는 그게 우리 처음부터 그쵸? 뭐 이게 누구 때문에?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니고 잘 몰랐던 거야. 우리 되게 처음이잖아, 그치?
우리도 이런 뭐 강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한두 번 해봤지만 많이는 안 해봤잖아. 그래가지고 우리 수영장을 생각했는데 수영장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. 그치? 긴팔, 긴바지, 수영복 입어야 된다는 거. 응? 수영복 살 때 나 긴발, 긴팔, 긴바지, 긴팔 살려고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반바지로 바꿔버렸어.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다 반바지 다 입대. 그래가지고 이쪽 아줌마 잘 안 보여. 이쪽으로. 그러니까 이거 다리가 상처가 난 거야. 그래가지고 준이는 거꾸로 원망을 많이 해야 돼. 뭐 일이 끝나면 그 원망에서 중요한 원망이 중요하지. 그런 건 원망에서 될 일이 아니야. 이미 한번 그렇게 우리가 뭐지 미스테이크 그지 잘못해서 이렇게 교훈이잖아. 그렇지. 그럼 되지. 그 누가 원망 누가 추궁할 거야 그거? 그게 엄마 탓이야. 교훈을 만들어 주었다. 어? 엄마가 마지막 좋은 교훈을 만들어 주었다. 엄마가 교훈 만들어 준 거야? 응. 그래 알았으면 됐지. 굉장히 아팠지, 니가. 상처 엄청 많았죠. 수영복 살 때 긴바지에 차라. 그리고, 뭐야? 긴팔? 긴팔. 그리고 뭐지? 뭐지? 고명적인 꼭 입어야 된다. 그지? 우리, 그지? 깊고, 깊지 않아도 수영, 그 뭐지? 그 고명적인 입으면 물놀이 할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니? 그지? 니가 물에 동동 떠있대니 나가보니까 수영하는 게 아니고. 그래도 뭐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물놀이잖아. 그치? 근데 너는 나는 네가 좀 뭐지? 수영 좀 해,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. 물에, 물속에 들어가서. 들어가서 할 수 있어? 없어? 이제는? 못해. 수영 못해? 응? 수영 못하겠어? 그러면 일단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좀 다르거든? 그치? 그리고 이걸 물놀이 잘하고 여름이 끝나면 우리 뭐하지? 수영배 올라가는 거야. 알겠지? 응? 예. 수영하고 생긴 거 알지? 내가 말했잖아. 어, 네가 말하면 나는 네가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있대. 수영 그 뭐지? 학원. 진짜? 배우자. 응? 배우자 알지? 그 정보가 가짜였으면. 가짜 아니지. 그래, 일찍 들어가자. 가자 이제는. 알았어. 빨리 자. 빨리 자. 응? 피곤해. 네가 어제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, 너 오늘.